한국 MSD에서 나오는 프로페시아 약은 원산지가 이탈리아고요. 나머지 제네릭 카피약들은 거의 99%가 인도 약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탈모약 원산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SK텔레콤 T1 비수택님이 유튜브 댓글 통해 질문 주셨는데, 원산지, 피나스트리드 원산지를 검색해 보셨는데 대부분 카피약들이 인도를 원료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이미지가 본인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타스트리드 쪽에 대한 정보를 좀 달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피나스테리드 원산지는 일단은 오리지널 약 MSD, 한국 MSD에서 나오는 프로페시아 약은 원산지가 이탈리아고요. 나머지 제네릭 카피약들은 거의 99%가 인도 약이었어요. 인도 원산지가 맞고, 그 다음에 대웅바이오가 중국, 그리고 하나제약하고 JW 중해제약, 여기가 이제 그 한국 원료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과연 이제 원산지가 얼만큼 약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개인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요. 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려운데, 이제 본인이 인도산은 싫다, 뭐 중국산은 싫다, 한국산은 싫다 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인도, 이탈리아, 한국, 중국,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릭 약들도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그런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거나 싫으신 분들은 이탈리아 그 우리 MSD 오리지널 프로페시아 드시면 될 거고요. 크게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약이 좀 저렴한, 효과는 거의 비슷한데 저렴한 걸 하겠다면 제네릭 약을 드시면 되겠죠. 두타스테리드 질문하신 게, 두타스테리드 아보다트 카피약 쪽에서는 오리지널 약 아보다트를 만드는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GSK죠. 거기는 제조 국가는 아일랜드, 스위스였고요. 공장은 폴란드에 있었어요. 네, 폴란드에 있었고, 나머지 제네릭들은 전부 인도가 제조 국가였고, 성의약품에만 인도 제조사도 쓰고 있고 이탈리아 제조사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결과는요, 의약품 안전나라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의약품 안전나라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의약품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타스테리드, 뭐 피나스테리드 이렇게 성분명으로 쳐보시면 제조 약들이 쭉 나오고 공장도 어느 공장인지까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요. 원산지 궁금해서 답변 드렸는데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디테일을 따지고 싶은 분들은 뭐 확인해 보시고 선호하시는 원산지가 있으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